경산의 김덕호 상임위원 나가겠죠? 여기 좀 와. 예, 상임위원 김덕호입니다. 이쪽으로. 예, 상임위원 김덕호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냥 민주당이 어떤 그 뭐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반드시 뭐 좀 방어를 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도저히 제가 그 못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 25일이면은 얼마 되지 않네요, 그죠? 기억나시겠네요. 여기 그 청년 경청 콘서트 발제자 그 발제 내용을 요약해 놓게 되면은 이거 완전 이거 사실입니까?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콘서트는 위원님께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고가 된 건데 상임위원이 잘 모릅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산호의 문제가 아주 매우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그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성희롱 예방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돼 있는 거고 법치를 하자면 법치,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우리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엄연히 법에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위원아? 제가 지금 저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내용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아주 그 심각합니다. 경산호의가 제대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하고 이 부분에서 매우 엄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후에 좀 저기 저녁 시간을 좀 비웠는데 어디 갔다 왔냐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1기가 마치고 2기가 위촉되고 거기에서 그 우리 이 각 상임위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없는 데는 간사들이 가서 얘기를 경청하고 왔는데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지금 나온 내용들이 뭐냐면 그 특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청년, 자살방지, 이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 이런 부분들이 쭉 지금 얘기가 됐고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이제 이분들을 보호해주고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지 회의를 700회를 했대요. 회의를 700회를 해서 이런 분들 다 하나씩 정책으로 대안책을 마련해서 물론 이런 분들이 좀 그 국회나 또 예산이 수반될 때는 굉장히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성평등 교육 없애자고 하는 네, 1번 드리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김덕호 상임위원께서는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 건지 소상히 파악하셔가지고 종감 전까지 우리 의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왜 회의체가 열리지 못하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현재 법령상으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노동계나 경영계에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의제 설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제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부, 노사가 다 함께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2월달에 의제 요청을 했을 경우 했을 때 저희가 한국노총으로 하여금 이 의제에 대해서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본회의로 올라가서 거기서 의제 의결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하고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회의체를 꾸릴 수 없어서 두 번째 기능인 대통령 자문의 역할로서 지금 자문단과 윤곽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층별 위원회가 형성이 될 수 없어서 위원장께서 직접 이제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각계각층을 만나고 있는 과정에서 3차가 열리는 것 같은데 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 네. 질문하지도 않은 것을 대답하고 있고 본인이 누가 질문했어요 상임위원한테.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의원들이 오전부터 내내 지금 경산의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하라고 지금 경산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거 아니? 그 핑계 된다고 지금 이런 사람 만났다 그러는 걸 그거 이유라고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게 들릴 때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죄송합니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노인을 최선을 다했어야 되고 뭐와 관련돼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본연의 임무에 덜 충실하고 네. 오히려 다른 일에 대해서 더 충실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